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풍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 중에 초여름을 알려주는 입합나무를 그릴 겁니다. 입합나무는 나무꽃이 밥 알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.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든다고 하는 신성한 나무라고 합니다. 초여름의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나무죠. 바람이 불면 풍성한 꽃잎이 떨어지는데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. 먼저 큰 기둥과 잔가지들을 잡아줍니다. 그리고 풍성한 꽃들은 한 덩어리씩 잡아주면 돼요. 앞에 보이는 큰 덩어리 위주로 잡아주고 뒤에 보이는 나뭇가지와 꽃잎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의 잎들을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. 어반 스케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주변의 풍경을 그리는 걸 말합니다. 여행의 기록을 담거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기억들, 지나가던 거리 풍경을 포착하는 것 모두 어반 스케치라고 할 수 있어요. 물감으로 마무리할 거라 유성펜으로 스케치를 합니다. 큰 줄기와 큰 잎들을 먼저 덩어리를 잡아주면 되고 나무의 질감과 꽃 덩어리의 질감을 스케치해줍니다. 스케치가 끝나면 밝은 부분의 꽃을 먼저 그려줘야죠. 입합 나무꽃은 쌀알 같은 연한 연두색이 보이는 밝은 색입니다. 큰 어둠을 그려주고 나무의 기둥을 묵직한 색으로 칠해줍니다. 부분 나뭇꽃의 덩어리감을 더 다듬어주면 완성이 됩니다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